예, 우리 오늘부터 우리 손해사정사 1차 우리 보험업법 핵심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 때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오리엔테이션 잠깐 갖도록 할게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 최근 7년간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구분해 총 제1장부터 해서 제13장 벌칙까지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넣기가 좀 애매한 거는 기타 항목으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들이 문항수가 좀 많은 비교적 많은 문항들을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7년간 중에서 그 장에서 많이 나온 해가 몇 문제씩 나왔는지 같이 표시해놨습니다. 총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41회로 4문제가 나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나왔어요. 한 문항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해를 넘겨서 촬영을 하거든요. 예, 기본 과정은 이제 전년도에 촬영을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는 꼭 해를 넘기는 이유가 연말, 연초 되면은 보험법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때 그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때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총칙에 이제 뭐 큰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제도 변화 때문에 뭐 정의 부분이 조금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평균 정도의 문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39회 때는 8문제까지 나왔죠. 근데 작년에는 4문제가 좀 나왔어요. 4문제가. 그다음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3장 보험회사 관련돼서는 이제 보험회사 관련돼서 임직원이 빠졌지만 그래도 좀 뭐 조직 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본 감소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진짜 후벼 파는 식으로 3장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3장에서 문항 수를 늘리면은 체감되는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호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상호회사표는 이 전체 웬만한 보험업법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는 그러니까 상호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뭐 해산청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조금씩 다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몸도 못 느끼거든요. 없는 형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5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좀 많이 나왔다. 참고해 주시고요. 모집 부분은 최대 13문제에서 평균 10문제씩 나와요. 역시 작년에도 평균 문항수만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문제예요? 22문제. 아, 23문제인가요? 23문제네. 1장부터 4장까지가 23문제입니다. 모집까지가. 네. 감독. 작년에도 5문제. 그전에도 7문제. 그 다음에 보험 관계단체.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6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뭐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4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체크한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만 잘 해주셔도요. 웬만큼 점수는 받습니다. 보험업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100점 맞으려면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조금 양을 늘린다면 90점 때까지도 수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 1차 시험 최고 득점 했다고 해서 2차 면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제가 이제 보험법 강의를 하지만 1차 과목, 세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쁜 놈이에요. 예, 중요는 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총점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 합격 2차까지 연계했을 때는 상당히 떨어져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2차 연계가 거의 없어요. 이 과목은 정말 1차로만 끝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1차를 합격하고 이걸로써 끝내는 거지 2차까지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은 뭐 보험계약법이나 요즘은 손해사정 이론이 그렇진 않은데 특히나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2차랑도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 약관들이 상법, 조문을 원용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또는 거기서 그 일부 수정해서 쓰는 약관들이다 보니까 계약법에 비하면 2차 연계들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충분한 점수.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보험업법은 80점대, 예, 80점대만 맞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게 1차 180점이죠. 합격을 하려면 18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계약법이나 업법에서 50점 이상씩만 넘겨줘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체 이번 문제풀이 과정은요, 총 10시간, 10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당 60분씩이 아니라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보통 문항당 2분 정도 이렇게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18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PPT를 그대로 자료실에 올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원성을 많이 받아서 이 PPT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도로 그 한글 파일 작업을 해서 각 장별로, 각 수업 시간별로 해당 문제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하지만 일부는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빠진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건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일부 제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 교재에 있는 또는 어법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7개 전과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1차 합격을 위한 과목이니까 충분한 점수를 받되 너무 과하지 않도록,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시면서 안정권으로, 그것도 너무 이제 맞추시면 힘들죠. 좀 안정권으로, 그러니까 80점대. 그러면 80점이 8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4문제가 맞죠. 2.5점씩이니까 32문제 맞춘 거예요. 32문제. 32문제 맞추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뭐 난이도 상급은 포기한다 생각하십시오. 난이도 상급. 뭐 상급이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좀 잘 안 봐지는 부분, 저 귀퉁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보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줄 거는 끊어주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그 다음에 핵심적인 뼈대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시고, 대신에 조금 문항이 많이 나오는 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차 시 총칙, 1장 총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우리 보험업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내용인데, 밑줄 친 부분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형태가 몇 개 찾는 겁니다. 맞는 게 몇 개인지, 틀린 게 몇 개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보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밑에 주어진 보기 갖고 선다 갖고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출제하는 방식이 난이도 높은, 그러니까 내용이 높다는 게 아니라 출제 방식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세 문제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맞아요. 보험회사,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 권익보는 맞는데 피보험자, 고객이죠? 그 밖에 이해관계자도 맞아요. 그렇지만 뭐가 틀렸냐? 이 보험자가 아닙니다. 누구?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가 맞거든요. 이거를 보험계약자를 보험회사로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됐고요. 한번 보험가입을 촉진. 아니, 보험업법이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은 없습니다. 뭐래요? 예. 이걸 통해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죠. 예. 건전한 육성. 이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보험가입 촉진이 틀렸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몇 개? 하나, 두 개. 두 개네요. 틀린 것도 두 개. 왜? 네 개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네요. 한번. 네, 두 개입니다. 관련돼서 한번 해설을 보면은 이제 보험업 제1조.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계약자. 맞죠?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네, 보험가입 촉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염을 목적으로 한다. 웬만한 법 1조는 다 목적입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2번 볼게요.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우리 감독 관련돼서 방식 관련돼서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독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를 안 해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것은 밑줄, 옳지 않은 건 밑줄 치거든요. 그다음 옳은 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쳐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옳은 걸 찾는 건지 옳지 않은 걸 찾는 건지 헷갈려요. 네, 해가 갈린다고요. 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약간 문제 푸는 어떤 스킬도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사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조금 더 난이도 높아져요. 근데 사지선다는 이 선다의 수에 따라 난이도가 좀 낮아집니다. 다행인 건 사지선다라는 거죠. 볼게요. 첫 번째,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공시주의라는 건요, 일정한 시간에 공시만 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공시하면 돼. 공시가 옳거나 그런 이런 거 해. 했어. 끝.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감독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맞는 겁니다. 2번, 준칙주의는 보험 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뭐보다?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상당히 좀 프리하다. 하지만 공시주의보단 조금 더 감독을 하는 거죠. 네, 맞고요. 3번,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험 감독 방식으로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 실질적 감독주의가 준칙주의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감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이 이거예요. 영국을 포함해나 제외. 영국은 제외예요. 예, 영국은 제외하고 있다. 영국이 공시주의가 그럴 겁니다. 예. 4번,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보험은 아주 선진국입니다. 보험은 아주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입니다. 영국을 제외.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예, 3번 맞습니다. 볼게요. 네, 해설. 첫 번째, 공시주의. 그래서 공시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일정한 시기에 공시. 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정한 시기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줘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영국은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시주의를. 네, 영국이 선진국이죠. 하지만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칙주의. 준칙주의는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 보험사업에 영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주의인데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놨어요. 이것만 지켜.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시주의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요. 밑에 있는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프리한 그런 게 중간적이라는 게 준칙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 감독주의는 허가부터 운영 이런 걸 계속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들은 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이런 어떤 입법주의 있죠?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공시, 준칙,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입법주의인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공시는 일정한 시점에 공식해. 일정한 시기에 공식해. 그럼 뭐? 공시주의. 1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1번이 정답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1번 정답이네요. 뭐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은 공시주의는 이제 보기는 공시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영국이 공시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일정한 시기에 공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상당히 자유롭게 가장 자유롭게 어떤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보험 상품. 요로 이런 거는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보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 보험업법상에 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 예. 그러면 주로 이제 뭐예요? 공영보험들이에요, 공영보험. 고용보험 제외, 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공영보험이니까. 근데 이제 상조계약, 요게 뭐예요? 예. 선불식 활부계약이라고 있죠? 우리 그 업법에 보면 얘가 상조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상조 계약 때문에 좀 헷갈릴 거예요. 상조도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못하네요. A부터 E까지 모두 다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번 맞습니다. 보시면은 보기 모두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따른 좀 내용을 볼게요. 보험법 제2조에 보면 보험상품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보험상품은요, 이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없는 건 없어요. 기출문제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뭐 보험상품 중에 위험보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을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외하는 게 있다. 네.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되어 있죠. 그럼 기타는 다음과 같죠. 네. 시행령